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CCS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고점 갱신 실패하지 못하고 주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많이들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 매수할 수 있다는 부분도 제가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CCS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신고점 갱신하지 못한 채로 내려왔는데, 만약에 이 재료가 소멸이 되어 없고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없다. 그렇다면 이 5,000원 가격 라인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주가가 쭉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이 의미 있는 5,000원대 가격대 라인에서 저항을 받았던 구간대,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구간대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있는 이 5,000원 가격대 라인 위에서 주가가 버텨주고 있다는 이야기 자체가 아직까지 재료 소멸이 되지 않았다. 세력들의 이탈이 나오지 않았고 이 세력들이 물량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차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거 절대 아니고요. CCS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주가 깨고 내려온 시점에 다시 한번 바로 반등하면서 주가가 제자리 찾아갈 시점, 이 2월 6일에 이미 매수를 해서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 보시게 된다면 2월 6일 제가 장 전에 보시게 된다면 229분 모두 100% 무료로 보내드린 종목이고요. 이 핵심 스윙 종목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린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실제로 2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제가 목표가 6000원까지 이야기 드렸고요. 이 2월 6일에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이탈했는데 다시 한번 바로 반등을 해주는 모습, 이 모습까지 모두 확인하고 이 2월 6일에 저희가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실제로 2000원 이하에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한 이후에 6000원까지 수익을 내고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200% 넘게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가져다 준 종목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릴 때 세력 이탈이 CCS에서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내려가는 이 시점에 본다면 주가가 말라가는 게, 거래대금 자체가 적어지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는 시점에 거래대금은 줄어들고 다시 한번 반등할 때 거래대금이 올라간 이후 지금 횡보 구간에도 거래대금은 점차 적어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렇다면 이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 세력들의 이탈이 없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고요. 아직까지 이렇게 세력 이탈이 없었다는 건 매수한 물량에 대해서 아직까지 세력들이 쥐고 있다는 거고, 이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선 강한 상승을 다시 한번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이 CCS 앞으로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기업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이 초전도체 관련 일정들에 대해서 현업 관계자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들 토대로 4월 달에 발표가 될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이 공시 내용들 모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시 내용이 터질 때 연달아 터질 기사와 함께 이 실질적인 재료를 토대로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 물량들의 매집 추정치를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매집 추정치를 각기 다른 증권사별 애널리스트분들, 펀드 매니저분들 통해서 실시간으로 취합해서 평균을 내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력들 이탈이 없다, 이 부분 제가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제가 재료와 수급 이탈이 없는 부분 모두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각 시나리오별로 핵심 매매 전략들 미리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CCS 지금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다는 거죠. 아직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이고요. 하지만 지금도 대응 방향에 대해서 잡히지 않고 조금 혼자서 대응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박 팀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보고서에 대해서 모두 보내드릴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금 보여드렸던 이 100% 무료로 보내드리는 CCS 같은 스윙 종목들,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시장 분위기에 지금 가장 부합하는 대장주가 될 수 있을 만한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아무래도 이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매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단타 종목, 시가매수 단타 종목에 대해서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3월 20일 장 전에 지금 261분에게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수젠텍과 국전약품, 어제자 이미 일본에서 치사율 30% 바이러스가 터졌다는 기사가 이미 나왔었죠.
이 내용들을 토대로 제가 진단 키트에서 가장 강한 대장주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 두 종목 보내드렸고요. 수젠텍을 오늘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시가매수로 진행했기 때문에 30% 상한가까지 올라간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제가 장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8시 반부터 유튜브 라이브 방송 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어제장 종료부터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있었고 오늘 시장이 어떤 테마 중심으로 흘러갈지 미리 함께 이야기 드리면서 9시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타점들, 제가 알려드린 시가매수 종목들의 타점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수젠텍 상한가까지 올라간다면 절대 매도하지 않고 내일 점상까지도 노려볼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젠텍 전량 홀딩하면서 내일 갭 상승하는 부분까지 노려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과 함께 CCS 같은 재료 분석 모두 끝난 확실한 상승 여력 있는 스윙 종목들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들 모두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여러분들 혼자서 수익 내기 어려우셨던 분들 혹은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이렇게 느끼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확실히 이렇게 상승 여력 있는 단타 종목들과 스윙 종목들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상승 여력 있는 종목 안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직접 해서 계좌가 차곡차곡 쌓여가는 경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단타 종목뿐만 아니라 최근에 스윙 종목들 CCS 제외하고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도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수했던 스윙 종목들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살펴보시면 여기 보시게 된다면 2월 5일에 알테오젠 8만원에 매수해서 목표가 15만원까지 여기 시간도 보시게 되면 제가 장 전에 8시 42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이날 2월 5일에 문자를 보내드리고 난 뒤에 8만원 이하로 매수할 기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렇게 매수가 진행된 이후에 8만원부터 15만원까지 80% 넘게 수익을 내고 나왔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스윙 종목들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차 매도가인 목표가 도달 이후에 50% 물량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소통하면서 2차 목표가까지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50% 물량을 15만원에 매도한 이후에 아직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수익을 보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1월 23일에 제가 엔캠에 대해서도 매수 진행해서 12만 5천원 이하 매수 목표가 2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 이후 50% 물량만 매도하고요. 왜 매수하는지 모두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 보이시는 대량 거래를 동반한 음봉을 만들었음에도 주가가 그 다음날까지 크게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10만원을 지켜주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제가 이날 1월 23일에 매수를 진행한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엔캠도 마찬가지로 여기 4일 동안 저희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엔캠도 저희가 매수한 이후에 12만 5천원부터 25만원까지 100%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매수 이후 30만원 이탈하고 내려오는 시점에 저희가 27만 5천원에 매도를 하면서 마무리 지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머지 물량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보면서 소통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하면서 피드백 드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의미 있는 저점을 깨고 내려갔을 때는 우선은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매도 타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신성 델타테크가 빠지면 안 되겠죠. 최근에 가장 핫했던 종목인 만큼 신성 델타테크도 제가 1월 12일에 여러분들에게 장 전에 6만원 이하 매수 목표가는 11만 5천원 아무래도 테마가 너무 강한 종목이다 보니까 1차 목표가인 11만 5천원의 전량 매도 이후에 따로 제가 50% 물량을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 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주가가 강한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반등해 주었지만 이렇게 음봉이 빠질 때 마찬가지로 다음날 바로 받쳐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기준봉 위에서 지지를 강하게 받고 있는 모습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매수 사인을 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매수를 진행했던 1월 12일부터 여기 보시게 된다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매수 진행한 이후 손절가 이탈하지 않은 채로 11만 5천원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95% 가까운 수익을 저희가 내고 나왔다는 게 직접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주 반도체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작년 12월 1일 제주 반도체 7,500원 이하에 매수해서 목표가 22,000원까지 제가 마찬가지로 12월 1일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11월 말부터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매수 사인 드렸던 1월 5일부터 실제로 7,5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3일 동안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7,500원 이하에 매수를 진행한 이후에 목표가였던 22,000원까지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100% 넘게 거의 200%에 가까운 수익을 확실하게 내고 나왔다는 것도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재료가 확실한 종목에서
저점부터 혹은 상승 초입부터 잡아간다면 스윙으로 이렇게 수익 내는 거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 박 팀장이 여러분들도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박 팀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서 실시간 라이브도 함께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